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제목은 읽어주세요. 우렁이 색시. 모랑이 색시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돌쇠는 밭을 갈다 잠시 쉬며 한숨을 쉬었어요. 밭에서 나는 곡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와 함께 나누어 먹으면 되지요. 돌쇠는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쪽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우렁이잖아. 소리가 나는 발밑에는 커다란 우렁이가 한 마리 있을 뿐이었어요.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너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구나. 그래, 우리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살자. 우렁이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게 혹시 우렁이 새색시는 아니겠죠? 여기서 나올 수도. 돌쇠는 우렁이를 집으로 데려와 작은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안에 잘 넣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돌쇠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지저분했던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고 맛있는 밥상까지 차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뭐지? 집도 치워놓고 누가 밥도 차려놨을까요? 며칠 후, 돌쇠는 일을 나가는 척하다 살짝 숨어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우렁이가 어여쁜 아가씨로 변하는 모습을 본 돌쇠는 깜짝 놀랐어요. 네. 뭐지? 돌쇠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쇠는 얼른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렁이 아가씨, 어째요 사람이 우렁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요? 저는 용왕님의 딸인데 어찌하다 우렁이가 되어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나와 결혼하여 사람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뭐지? 우렁이 새색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나자마자 행복하게 같이 살자고 해서. 돌쇠와 우렁색시는 결혼해서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돌쇠의 집 앞을 지나다 아름다운 우렁색시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돌쇠와 내기를 해서 우렁색시를 빼앗아야겠다. 여기 우렁이 씨를 보고, 뭐지, 임금님인가? 잠깐만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임금님. 네, 내기를 해서, 우렁이 새새 씨를 빼앗겠다고 결심했죠. 여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임금님이 저 넓은 산에 나무를 먼저 심는 내기를 하자고 하니 말이오. 걱정 마세요. 산에 올라가
이 조롱박 뚜껑을 열기만 하면 문제없어요. 있잖아요. 뭐지? 나무를 많이 심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지? 임금님은 신하들도 많을 테니까 더 많이 심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항아리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튿날 산으로 올라간 돌쇠가 조롱박 뚜껑을 여는 순간 임금님의 부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와 순식간에 온 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내기에서 이기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뭐지? 여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되게 나무를 많이 심었죠? 임금님은 매우 화를 내며 다음 날강 건너 언덕에서 말타기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제가 말을 구해 올게요. 하지만 말을 못하는 돌쇠는 슬픈 얼굴로 우렁색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우렁색 씨는 돌쇠에게 절대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는 말을 구해주어 내기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었어요. 이랴! 신난다! 근데 이제 그럼 내릴 땐 내려줄까요? 사람 여기 절대 사람을 안 떨어뜨리는 말이니까 뭐지 다 탔을 때 내려줄까요, 말이? 이번에는 내기에 진 임금님은 몹시 화를 내며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배를 타고 누가 먼저 저 멀리까지 갔다 오는지 내기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는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바닷가 마을에서 쓰는 작은 돛단배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뭐지? 돌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세자씨와 임금님은 여보, 이제는 우리의 운이 다한 것 같구려. 내기가 시작되자 임금님의 배는 무서운 속도로 돌쇠의 배를 앞질러 나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의 당당하던 배가 바다 멀리에 나가자 갑자기 사나운 회보리 바람이 불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돌쇠가 이긴 거네요? 그래서 임금님 자리입니다. 백성들은 이 일이 모두 못된 임금님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못된 임금님 대신에 용왕님의 사위인 착한 돌쇠를 임금님으로 섬깁시다. 돌쇠와 우렁색시는 그 훌륭한 왕과 왕비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는 이야기, 우렁이 새색시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그럼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